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궁금해요. 예. 이분을 이제 정상숙 씨라고. 정상수. 네.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힙합 정상수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요즘에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서. 예. 이분이 좀 어떻게 될 것인지. 뭐가 바뀌었는데요? 많이 밝아졌고. 집어를 개 못 주지. 나 솔직히 정상수는 건들기 싫습니다. 왜요? 무서운 친구예요, 그 친구는. 아, 그래요? 그 친구가 정말 무서운 친구, 겁이 없고, 네. 대마이가 센 친구. 네. 그 친구 무서운 친구죠. 그분이 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사람 구대야 돼요. 그분이요? 나도 그 분을, 저도 이제 부산 토백이다 보니까, 네. 뭐 동생들한테 정상수라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영상으로도 또 많이 봤거든요. 네. 전형적인 이렇게 그 집안의 청중자 망자, 술 주정뱅이, 술을 워낙 좋아하고, 그는 망자가 몸에 실려서 그 친구가 그래도 영이 정말 맑은 친구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신가물이 많다고 하는 거, 그는 친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는 친구가 이제 노래로서 풀어묻고 살아가고, 방송으로 풀어묻고 살아가는 친구. 정말 이 사람이 제대로 평범하게 순한 양으로 이렇게 지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안 걸리려면 이 사람은 구순해야 돼요. 아, 이분이요? 개인적으로 좀 요즘에 활동도 많이 하고 좀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상수 씨를 좋아합니다. 네, 저도 좋아하고 우리 정상수 씨, 죄송합니다. 네. 정상수 씨한테는 반말하면 안 돼요. 왜? 반말하면 바로 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존칭을 써줘야 돼요. 정상수 씨는 정말 내가 이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네. 그리고 랩하는 거 보면 정말 기교 없이, 겉멋 없이. 정말 순수한 그게 보이거든요. 그 친구. 제가 또 음악에 대해서도 또 좀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좋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는 좀 어때요? 이 사람의 기운을 봤을 때는 하락은 절대 아니에요. 뭔가 이제 계기가 이 받침이 되어서 방송 활동이 조금 많아지지 않을까. 아, 이분. 개인 유튜버 방송 혼자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조금 공중파로 방송으로서 조금 텔레비에서 조금 얼굴이 조금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뭐 술 때문에 또 뭐 문제되거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네. 우리 사장님은 뭐 많이 뭐 개가 천사했다고는 하지만 집으로 개 못 준다고 한 말이 그 아직 그 몸에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저는 무속이니까 무속적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는 망자를 이렇게 조금 길 열어서 보내고 닦지 않으면 또 나옵니다. 아,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상수 씨 한번 이 영상 보시면 네. 내가 고쳐줄게요. 아, 진짜요? 내가 고쳐줄게요. 정상수 씨 한번 오세요. 가끔 또 우리 부산은 있죠. 부산은 을입니다, 을이.